2018학년도 고3 수능 39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 단어를 아셨어야 쉽게 풀수 있었는데요. postulate는 상상하다, 생각하다, 상정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인데요. it is postulated, 여겨졌다라는 거죠. 가주어니까 that 이하라는 사실이 추측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면 such contamination, 그러한 오염이 may result from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요. airborne transport니까 공기로 전염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요. remote, 이 어휘도 상당히 중요했어요. 먼 power plant니까 발전소라든지 municipal incinerators니까요. 시의 소각로로부터 비롯됐다. 공기 중으로 전염됐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졌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리서도 요것 때문에 오염이 된것 같아라고 하면 앞에는 반드시 무슨 사건이 필요해요? 멀리서 오염된 사건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나타나야 그거를 추측하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읽어가 볼게요. An incident, 사고인데요. 일본에서 1950년대에 발생했던 사건이 alerted, 경각심을 준 거죠, 경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에 대한 경각심이냐? potential, 잠재적인 문제점들이에요. 네. Organic mercury니까요. 유기 수은인 거죠.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수은에 대한 문제점을 경고를 한 거예요. Factories, 공장들은요. were discharging, 방출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요. 그때는요. mercury, 수은을요. into the waters of Minnesota Bay니까 미나마타구나요. 미나마타 만의 물에 버리고 있었던 당시라는 거죠. which, 그리고 그것이 그 곳이요, 여기서는요. 미나마타 만은요, harbored는 정박시키다라는 거니까요, 배를 대다. commercial fishing industry니까 조금 수사적인 표현을 썼죠. 산업이니까 그냥 업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항구 도시라는 거죠. mercury 수는요, was being bioaccumulated니까 생체에 축적되어지고 있는 상태였대요. 근데 그 생명체란 in the fishy tissue니까 물고기 조직 안에 차곡차곡 축적이 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severe mercury poisoning이니까요. 심각한 수은 중독이 occurred, 발생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in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도 수은 중독이 발생했죠.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consumed the fish, 물고기를 섭취한 사람이요. 아직까지는 먼 곳에서 뭐 오염이 됐다라는 얘기 일절 언급도 안 됐어요. 계속 가볼게요. The disabling,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neurological, 신경학적인 symptoms, 이러한 징후들은, 증상들은 were subsequently, 차후에 나중에 called, 불려졌죠. 미나마타 disease, 미나마타 질병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control, 통제인데요. over, 뭐에 대한 통제죠? direct discharge of mercury from industrial operations니까요. 산업 과정으로부터 생겨나는 수은의 방출, 직접적인 방출을 통제하는 것이 is clearly, 분명히 needed, 필요했었대요. for prevention, 예방을 위해서요. 그렇죠? 이제 잘 보세요. 하지만 it is now recognized, 가주어 진주어죠. 뭐가 지금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Traces, 흔적인데요. 수은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In the lakes, 이 부분이요. 여기요. Far removed가 무슨 소리예요? 멀리 제거되어진 게 멀리 떨어진 호수에서도 나타난대요. 수은 중독이. 바로 나왔죠.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네, from 어디로부터야? Any such industrial discharge니까 그 어떠한 산업용 방출로부터 멀리 떨어진 호수에서도 지금 수은 중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설하는 거죠.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했죠. 아, 이거는 공기 중에서도 전염이 될수 있어. 그럼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원인 분석이 들어갔으니까 마지막에 해결 방안 모색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보시면 해결 방안 모색이 나올 거예요. Strictly 엄격하게 controlled 통제된 emission standards 방출 기준이요. 뭐에 대한 for such resources니까 그런 수은과 같은 자원의 엄격한 방출 기준이 are needed 필요로 되어지는 거죠. 해결 방안이요. 뭐 하기 위해서? Minimize this problem.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Fish advisories. 물고기 섭취에 대한 권고 사항들이요. Have been issued. 발행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for many lakes, 많은 호수에 관해서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도 이제 조심하라고 하고 있대요. These recommend, 이러한 추천, 권고사항은 limits on, 어디에 제한을 걸어두느냐, the number of times, 횟수에 제한을 걸죠. per month, 한 달마다 방출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거는 거예요. particularly, 특히나 species of fish, 물고기인데요. should be consumed니까 소비가 되어지는 곳에서겠죠. 그렇죠? 그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었어요. 그렇죠?